쓰게도 한번 보면서 가보겠습니다. 세상은 왜 이래 미친놈들이 많은 걸까요? 해바라기. 반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. 다행히 그림은 수정 안 됐대. 아니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 왜 뿌려? 뭐 의미 있는 건가? 얘 그러면 안 됐어. 야 그리고 이거 보니까 저거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. 소신 발언. 민트 초코 버거라는 게 그때 올라왔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만든 걸까? 그냥 광고 같은 게 아닐까? 그냥 정말 맛있어서 민초 버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? 기름진 음식과 민초는 궁합이 좋아요. 야 저도 민초 아이스크림은 좋아하는데 그 민초 우유라든지 그런 것 좀... 자 여러분들 음식이 있습니다. 근데 하나는 베리버거 하나는 민초버거예요.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 먹자면 나머지 걸 아 영원히 못 먹어. 영원히 내가 만약에 베리버거를 골라 그럼 민초버거를 영원히 못 먹는 거야. 영원히. 그러면 어떤 거 먹을 거예요? 그럼 민초버거지. 야 베리버거는 대체품이 많아. 근데 민초버거는 다신 없지 않을까. 베리 소스 대체가 안 돼. 그런가? 더 맛있는 버거 먹으면 되지 않나? 민초도 치약 먹으면 되잖아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롯데리아. 삼겹살 빙수가 있습니다. 에? 거짓말. 삼겹살 빙수가 어딨어? 대패 삼겹살 빙수가 있어요. 아 그거는 이제 저거 아니에요? 보여줄게. 빙수에다가 삼겹살을 올려. 대패 삼겹살 얼음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 이거 대처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대처먹으라고? 어? 뭐야? 마디오 다음 달 금제 떴어요. 준재한 변경. 용현이 낙인 개막. 지도. 이게 끝이야? 좀 작은데? 해제. 록. 앵커. 티어 스케일. 전뇌. 이건 F인 거지, 티어 스케일은? 위도 앵커는... 뭐 그렇다 치고. 앵커면 커요? 섬도가? 그럼 섬도나 나중에 한번 해볼까? 별로임. 그래? 별로래. 하리퍼 없어서 안 크대. 아 하리퍼 먹어가지고 얘네들이 풀린 거구나. 이거 언제만에 금제죠? 좀 빨리 됐네. 한 달만인가? 두 달만인가? 근데 좀 맛있게는 안 바뀌었다. 그 낙인 융합도 좀 준제한 아, 그 제한급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. 낙인 융합이랑 그 지도뿐만 아니라 여행까지 좀 이제 넣어야 좀 되지 않을까. 낙인 개막이랑 알베르 그 두 개 다 준제로 좀 먹이면 좋을 것 같은데. 하나만 왜? 인게이지란 사기도 아 인게이지요? 아니 뭐 인게이지를 부르고 사기 카드 아니야. 뭔 그 인게이지가 내가 말한 생각 맞아? 그 하나 서치해오고 마법 있으면 들어오는 거? 그 항아리잖아 그거. 섬도 항아리잖아. 세 장 쓰는 건 좀 역겹지. 두 장도 역겨운데 인정? 이게 삼겹살 빙수야. 이게 뭔데? 난 고기를 좋아해서 난 이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. 근데 굳이 팥빙수에 올려야 되나? 말라서 말인데 여러분은 고기랑 그 냉면을 선호하세요? 고기랑 밥을 선호하세요? 사람마다 좀 다르던데 나는 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 냉면도 괜찮긴 한데 난 밥이 좀더 둘 다 먹어야 하는데요? 혹시 햄버거 몇 개신지요? 둘 다 먹긴 배가 너무 자 그러면 두 개 다 뭐 먹어요? 하나만 먹어야 돼. 고기가 있어요. 냉면이랑 뭐 비냉 물냉 선택이야. 밥이 있어.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. 뭐 먹을 거야? 둘 다 고르면 폭탄 먹거리가 터져.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. 하나만. 고기의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. 아 그래요? 삼겹살. 삼겹살에 흰밥이야. 흰쌀밥. 그 다음에 냉면은 고를 수 있어. 삼겹은 밥입니다. 야 그러면은 냉면이랑 맛있는 고기 있어? 아 갈비는 냉면이 맛있어요? 나 갈비는 별로 안 먹어봤거든? 양념갈비는 냉면이랑 먹어요. 어? 양념갈비야말로 밥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양념이 냉면 안에 묻힐 텐데? 난 그런 거 좀 이제 그래서 안 먹는데? 그 좀 묻혀 먹어야 돼? 육쌈냉면에 갈비 아닙니까? 그래? 여기 나의 세트구나. 이게 세트로 파는데 보긴 봤거든요? 요렇게 맛있어 보인다. 이렇게 보니까 또 냉면 괜찮을지도. 밥이 국물이긴 한데 요새 이게 메타래. 여러분 냉면은 비냉입니까? 물냉입니까? 저는 물냉 선호하긴 하는데 비냉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. 물이 좀 시원해가지고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물냉면 비냉이랑 물냉이랑 섞어요. 아니 왜 이렇게 섞는 걸 좋아하십니까? 왜 이렇게 습가 드세요? 좀 따로 먹어요 좀. 왜 또 섞어? 이거 모든 덱에 딱인 섞어 드시잖아요. 아니 안 넣는 덱도 있어요. 론고 덱도 안 넣는데? 그게 맞는 소식이긴 한데 라면 스푼 같은 거 제가 라면 스프 고기 먹을 때 뭐가 꼭 필요한감? 아 저는 여러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. 고기만 드신 분 있는데 난 고기만 못 먹겠어. 나만 그래? 난 고기랑 밥이랑 섞어 먹어야 돼. 왜냐? 제 설명 들어갑니다. 자 고기가 있어요. 고기를 밥 위에 얹어야 돼. 그럼 밥 알에 맛있는 고기 기름이 들어가요. 그러면 더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어. 인정?
그냥 고기만 먹으면 고기 맛인데 밥이랑 밥 위에 올려다 먹으면은 밥 아래 맛있는 고기 맛이 스며들어요. 살 오지게 찌는 기름길입니다. 그냥 저는 애초에 이렇게 먹고 그냥 운동을 합니다. 그냥 운동한다는 마인드야. 맛있게 먹고 운동하자. 그냥 저처럼 맛있게 먹고 운동하십시오.